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분양시장에 동요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7월 분양 예정인 단지들 가운데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된 곳은 흥행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을 구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는 최근 발표한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을 총 69개로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개로 확대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에 해당된 것인데요. 지방에서도 대전, 청주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가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가 적용되며 DTI도 50%로 제한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강력해서 LTV가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 DTI는 40%로 줄어듭니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 금지되고 1주택 세대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무엇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되는데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는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11일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6개월로 되어 있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관리 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했는데요. 다만 주택법 시행령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오는 8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이 한 달 열흘 앞두고 전매 제한 강화에 걸리게 되었고 새롭게 지정된 규제 지역의 효력은 지난 19일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등 일정을 앞당겨 18일까지 분양 승인을 받은 일부 단지는 전매 제한 강화를 피해갔지만 7월 분양 예정인 단지들에는 이번 대책은 날벼락과 다름없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관계자는 7월 분양 예정인데 이번에 시흥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흥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7월 28일부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는데요. 대상 지역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13개구 전 지역과 성북구와 동대문구 등 5개구 일부동, 경기 과천과 광명 하남시 일부동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쌍끌이 규제가 예고되면서 업계에서는 7월 내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만 해도 무려 4,786가구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일반 분양에 나설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재개발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동대문구 레미안 엘리니티, 강동구 천호 1구역 등도 상한제 전 막차 분양에 나섭니다.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경기 성남시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수원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오산시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와 인천 미추홀구 주안 파크 자이 더 플래티넘, 서구 가재울역 트로엘 에코시티 등이 규제 시행 전 분양에 나섰는데요.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매 제한 6개월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의 차이는 소유자 입장에서 엄청나다며 실소유자들도 많아 청약이 미달할 리는 없겠지만 앞으로 일부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6월 11일까지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40.7:1로 지방의 18.3: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